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설치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 윈도우 7을 2020년 1월 14일자로 지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윈도우 7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윈도우 7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이죠. 사실 대부분 윈도우 이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지원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없죠. 대부분이 평소에 자동 업데이트 뭐 그런 거 받는 거 외에는 저 같은 경우도 딱히 그 외에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런데 그 가끔 받는 업데이트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통해 PC에 대한 중요 보안사항이 수정되거나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지원이 종료되게 되면 보안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도 같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후 보안 위협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 보안 쪽은 백신 프로그램 설치해서 괜찮다 생각하시죠? 기존에 설치해서 쓰시는 뭐 V 어쩌구나, R 어쩌구 등의 백신 프로그램이 있으나 효과를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윈도우 운영체제 자체 취약점의 공격에 대한 악성 코드는 거의 못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윈도우 10을 설치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무작정 설치하시기 전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PC가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PC인지 PC 사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 설치 사양은 32비트 시스템으로 설치를 원하실 경우 싱글코어 1GHz 이상의 CPU, 메모리는 1GB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64비트 시스템으로 설치를 원하실 경우는 듀얼코어 1GHz 이상의 메모리는 2GB 이상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32비트로 윈도우를 설치하시게 되면 메모리가 최대 4GB까지 인식됩니다. 이 말은 4GB보다 높은 8GB나 또는 16GB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32비트로 설치된 이후에는 4GB로 인식되어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C의 메모리가 4GB 이상이거나 또는 지금은 4GB지만 나중에 메모리를 더 크게 늘리실 거라면 처음부터 64비트로 윈도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하드디스크는 홈페이지에는 20GB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설치를 해본 사람들 대부분이 32GB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여기서 잠깐 하드디스크에 관한 말씀 드릴게요. 뭐 이 부분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길거든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해만 하실 수 있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치해서 사용하던 윈도우 하드디스크는 MBR 방식으로 파티션이 설정되어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왔어요. 윈도우가 설치할 때 파티션 나누고 뭐 그러던 거 알아서 MBR 파티션으로 잡아줬어요. 그 말은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요. 하드디스크 용량이 아주 커졌거든요. 요즘 하드디스크 용량 뭐 몇 테라까지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윈도우 정품 사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윈도우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MBR로 설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MBR 방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하드디스크는 2.2TB까지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한계예요. 뭐 내 하드디스크가 3테라, 5테라 이런 거 꽂혀 있어도 어차피 2.2테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이상은 어떻게 인식하냐? 기존의 MBR 방식으로 파티션을 나누는 게 아니라 GPT 방식으로 파티션을 바꿔야 해요. 그러면 용량이 얼마가 됐던 다 잡힙니다. GPT 파티션으로 바꾸는 게 초보자에게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편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윈도우 설치하면 현재 2.2테라까지 인식한다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MBR로 윈도우 설치하셨으면 GPT로 바꾸실 때 윈도우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GPT로 윈도우를 설치하시려면 윈도우 설치하시기 전에 해주셔야 할 선행 작업이 좀 있어요. 우선 하드디스크는 여기까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WDDM 1.0 드라이버와 DirectX 9.0 이상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있으시다면 지포스 8 시리즈 이상, AMD 같은 경우에는 라데온 HD 2000 시리즈 이상의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만약 별도 장착한 그래픽카드가 없고 CPU에 포함된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하신다면 인텔 G31, G33, Q33, Q35 그래픽스 컨트롤러 이상을 사용하는 GMA 3100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윈도우 10의 설치 사양을 알아보았는데요. 설치 사양도 만족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설치를 위해 윈도우 10을 구입해야겠죠. 그런데 윈도우 10에도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과연 어떤 걸 구입해야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키가 없으면 정품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만약에 정품 인증 안 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시다면 윈도우 10 정품 인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제가 제작한 동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윈도우 10을 설치할 계획인데 아직 윈도우 라이센스 구입 전이시라면 윈도우 10 라이센스 종류 및 구입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미 윈도우 10 라이센스를 구입하셨다면 윈도우 설치 USB 제작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부분은 차후 영상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